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전도사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어때요? 잘 지냈나요? 잘 보인다. 전도사님 얼굴도 잘 보여요? 예. 여러분 얼굴도 잘 보입니다. 응?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안 보인다고요? 아니요.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예. 자. 지금 빨간 글자에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로 지금 뭐라고 써놨죠?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뭐가 갖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있어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전도사님 소원은 뭐냐 하면 빨리 우리 코로나19 전염병이 빨리 없어져서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서 빨리 만나고 싶어요. 예, 그게 전도사님의 소원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각자 한마디씩 해보기. 예, 그래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어요. 예, 그런 소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전도사님하고 비슷한 소원인데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아유, 눈에 지금 동글동글동글동글 지금 어지러워. 왜? 아이고, 힘들다. 왜 힘들까? 바울 선생님은 한 곳에만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던 분이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은 열심히 이곳 저곳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 전했어요. 그런 바울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소원이 뭐냐고요? 소원이 뭔지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자, 우리 바울 선생님이 소원이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다시 돌려서. 우리 바울 선생님의 소원은 실컷 잠을 자면서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으로 빨리 가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는 것이었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소원은 잠자는 것도 아니었고, 집에 가서 가족 만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뭘까요? 봅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거 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이거? 어디로 가고 있어?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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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지금 로마, 여기, 저기, 로마라고 지금 화살표 있죠?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로 가는 게 소원이었대. 로마, 여러분 로마가 어딘 줄 알아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 있죠? 그 나라에 로마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대. 근데 왜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봅시다. 이게 로마 같아, 로마. 이게 로마야. 우와, 로마인데, 로마가, 도시가 크니까, 막 재밌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맛있는 것도 많았겠죠. 사람도 많고, 도시도 크니까, 먹을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요? 그랬을까? 맛있는 거 막, 통닭 먹고, 햄버거 막사 먹고,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왜? 봅시다.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라고 나오죠, 지금. 뭐라고요? 로마를 거쳐서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바나라고 했던 곳으로 선교를 가고 싶었대요. 그 스바나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이 스바나라는 곳이에요. 스페인을 한자로 쓰면 서바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왜 스페인이라고 안 쓰고 서바나라고 썼을까? 스페인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데. 그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성경이 들어올 때 어디서 들어왔냐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쓴 성경이 먼저 들어왔단 얘기겠죠? 그러니까 스페인을 한자로 중국말로 뭐라고 한다? 스바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나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로 이 서바나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스페인이 이 지구 땅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끝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지구가 동그란 게 아니고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평평하니까 끝이 있어, 없어? 지구가 평평하면 끝이 있단 얘기죠. 끝을 쭉 가다가 보면 끝에 가면 어떻게 해? 낭떠러지야. 떨어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뭐가 있다? 스페인, 스바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거기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들고 선교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소원이었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봐요. 로마. 로마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뭐처럼 생겼어? 뭐처럼? 하이힐. 굽 높은 구두 있죠? 엄마 구두처럼 생겼어. 하이힐. 그지? 이게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 당시에는 로마라고 불렀어요. 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스페인 아까 그 지구 땅끝이라고 하는 스바나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 로마였어요. 로마. 로마를 거쳐야 저기 스바나로 갈수 있다. 저기 끝에 여기 빨간 하이힐 옆에 저쪽으로 봐봐. 저쪽으로 보면 저기 땅끝이죠. 저게 스페인이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저기에 가려면 반드시 이탈리아를 거쳐야 된다. 여기 로마를 거쳐야 된다. 왜?
이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바울은 이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겠죠. 그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가 그 땅끝 어디? 스바나에 가서 선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것을 도와줬으면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스바나로 가려고 하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한테 아, 내가 이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자비도 좀 받고 먹을 것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스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일이 생기는 거야. 딴 일이 생기고 그래서 또못 가고 아, 내일은 다음 달에는 가야겠다 그랬는데 다음 달에 또 로마로 못 가는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짜증나? 라? 바울 선생님이 짜증나? 아, 정말, 아우, 로마에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로마에, 갈수 없었던 로마에 갈수 없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얘기가 그렇다면 자, 로마에 있는 교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아멘. 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곳은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근방에, 그 주변에, 이야, 로마 교회 교인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듣고 지금 로마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칭찬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에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칭찬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이 로마 교회에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지도자가 따로 없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도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잘 몰랐어요. 복음? 그게 뭐야? 이랬어요. 그냥 이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냥 그러면 되지 뭐. 뭐 그러고 서로 복음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어요. 원래 관심을 가지려면 뭘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어. 그럼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되고, 그죠? 복음이 뭐지? 아, 예수님의 복음이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까 궁금증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짜잔. 그런데 봐봐. 재밌어, 재밌어. 봐봐. 여기 보면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들.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 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반은 헬라인, 이방인. 그 당시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뭔가 지금 암시를 하고 있죠? 자,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죄를 짓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율법도 지켜야 한다.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해. 안식일을 지켜야 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이런 거. 그런 거 이방인 헬라인 니들도 지켜야 돼. 근데 이방인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처럼 아니지.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이 왜 필요해? 그런 거안 지켜도 우린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흠칫뻥 까불지 마.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흥칫뻥! 아니지! 안 지켜도 되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막 다투는 거야. 자, 우리 앞에 또 배웠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또, 뭐야, 베드로파, 응? 막 싸웠잖아요. 좀 비슷한 일이 또 로마 교회에도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율법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막 다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입에서 불 나온다. 어우.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모두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율법은 안 지켜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의 생각 잘 들었어요. 자, 여러분도 분명히 생각이 있을 거야. 아니야, 율법 뭐안 지켜도 예수님 믿으면 뭐 구원받는 거지. 아닌데, 율법은 지켜야지. 예수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어떤 지도자가 탁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딱 발생하면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해 줄 사람이 없네? 어떡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요. 이걸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짠. 예수님을, 아,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사랑했겠죠.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세웠지만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던 거예요. 없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홀딱하고 예배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컴퓨터 해야지, 게임 해야지, 이게 아니고 교회 와서 뭔가를 배워야 돼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배워야 돼. 교회에 오면 복음을 배우지 않으면 지금 이 사람들, 이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어려운 문제가 교회에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뭐지? 이렇게 막 헷갈려해요. 응?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하나? 안 지켜도 되나? 이 답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로마 교회에 없다 보니까 막이 사람들도 막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도,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오면 전도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아, 복음이 뭐, 아, 복음이 그런 거구나.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싹싹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붙들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자,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지금 로마 교회에서 생긴 이 문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되겠죠. 왜? 복음을 아니까. 응? 짠! 어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편지를 쓰시고 계시네요. 자, 편지 이름이 뭐야? 로마서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로마 교회에서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 소식을 들었어. 응?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선생님이 이제 로마에 가야 되는데 자꾸 일이 생겨서 로마를 못 가니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오늘 아까 읽었죠. 1장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렇게 칭찬했다 그랬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가르쳐 줄게 라고 15절에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생긴 이 어려운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가르쳐야겠다. 복음을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에다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에다가 이제 막 복음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복음이 뭔지 분명한 설명과 또 로마를 거쳐서 스바나의 전도 여행을 가는 그 여행의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 선생님이 지금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고요, 도대체. 능력인 건 알겠는데, 그 능력이 뭐냐고요? 무슨 능력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하신다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조금 더 가볼까? 자, 봅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알수 있어요. 봐봐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뭐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헷갈려요?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 명료한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이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얘기야.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믿는 게 아니야. 자, 믿는 게내 스스로 내가 믿고 싶어. 아, 그래. 오늘 아침 9시부터 나 예수님 믿어야지. 자, 8시 59분 59초 9시 땡! 야! 믿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믿으면 누구나 다 의인이게? 그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 뭘? 믿음을. 나에게 믿음이 이 안에서 막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내 마음에 주셔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 봐봐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무슨 능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 자, 구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지? 나 이렇게 잘 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태어나면서 이미 죄인이야.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시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고 뭐 그랬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뭐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뭐 따먹지 말라고 했더라? 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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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선악과. 선악과 다른 것은 다 에덴 동산에 있는 거다 먹어도 되는데 저건 먹지 마. 그랬어요, 하나님. 그게 뭐냐면 선악과야. 선악과만 먹지 마. 그랬는데 누가 먹었지? 아담이 먹었나? 하와가 먹었나? 하와가 누구 게임에 빠져가지고? 뱀, 사탄,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야야야야, 하와야, 야, 너 있잖아, 선악과 먹어도 돼. 아, 괜찮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먹어도 돼. 별로,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지. 아, 괜찮아. 너 별로 안 뭐라고 안 그래. 먹어. 맛있다. 내가 하나 먹어봤는데, 진짜 꿀맛이야. 그렇게 하와를 꼬셨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탁 보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그냥 꿀맛 같아. 라고 속이니까, 꿀맛 같은 것 같아. 꿀맛 같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를 따가지고, 먹었네? 오호호.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으니까 자기 혼자 못 먹어. 그럼 누구?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가지고 갔어요. 여보, 여보, 내가 맛있는 과일 가져왔다. 자기도 먹어봐. 아담이 딱 보니까. 응? 그래? 맛있어? 응, 하나 줘봐. 오, 맛있다. 먹어버렸네? 자, 큰일 났어,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딱 먹고 나니까, 허걱? 내가 혼란 벗고 있어. 하와도 벗고 있어? 응?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부끄러워. 아니,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는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내가 막 부끄러운 거야. 어, 뭐야, 이게. 어우, 나옷 입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뭘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가려. 몸을 가려야 되잖아. 부끄러우니까. 자. 선악과를 먹으면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원래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이 있어? 그런 거 없잖아.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처음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부터는 어머 부끄러워. 어머 어머 나옷다 벗고 있네. 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가려야 되잖아. 뭔가를 가리기 시작한 거야. 자꾸 나를 포장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자기가 해놓고 사람이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사람은
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죄. 벌을 받아야겠지. 자, 우리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판사님 앞에 가서 땅땅땅 뭐라고 그래요? 징역 1년 응? 구속해 뭐 이런 거 하잖아? 교도소 징역 감옥에 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요. 벌을 받아야 돼. 아담과 하와도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응? 자, 벌 받는 사람을 구원해 줘야 돼. 구원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됐다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 죄인은 구원받아야 되거든. 그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자, 그래서 눈물 지금 흘리고 있잖아. 자, 누구나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죄인이야.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요. 천국은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응? 죄가 없어요. 죄가 있다면 그게 천국이가? 천국일까? 아니지. 그건 지옥이지. 천국엔 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죄가 들어갈 수 없다면 죄를 없애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죄를 없앤다는 말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붙들어야 되지.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대. 그 어떤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들이 누구? 모든 믿는 자라고 지금 여기 적어놨죠. 지금 모든 믿는 자라고 해요.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보내주실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인이거든.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고 예수님도 아프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막 채찍에 맞아서 아파하시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누가 못 박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못 바뀌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못 바뀌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재밌는 얘기를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이신칭이. 자,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의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신칭이라는 말이 한문인데요. 자, 여기에 이자는 써 이자예요. 뭐뭐로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 뒤에 있는 신자가 믿을 신자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뭐뭐 때문에니까 믿기 때문에 라고 되죠. 자, 한문이니까 믿기 때문에 칭은 무엇을 부르다 칭하다 할 때 그 칭자예요. 무엇을 일컫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인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신칭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믿는 자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신칭이 외워두세요. 이신칭이.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이신칭이. 이신칭이. 자, 이신칭이. 자, 봅시다. 자, 아까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에덴 동산 하와가 또 아담 우리 또 선악과 얘기다 했죠.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하고 궁금해하는 친구들, 아까 우리 아담과 하와 얘기, 에덴 동산 얘기를 잘 들었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왜 죄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남의 물건을 훔치고 친구를 괴롭히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죄지만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큰 죄가 될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뭐 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건 나 하나로 끝나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가지고, 나안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인데. 나 내려가가지고 니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넌왜날안 믿는 거야? 아,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큰 죄가 되는 거야, 이게. 왜안 믿는 거야, 왜? 어? 그렇게 해서, 이런 친구도 있어. 뭐, 믿고 안 믿고 내 자유지. 어? 왜 하나님은 자꾸, 강제로 막 믿으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아까 뭐라 그랬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구원을 왜 받아야 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이야? 앞에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그 얘기들이 우리를 죄인으로, 그 얘기들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벌을 받아야 되잖아. 죄를 지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이 신칭이. 나를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을 의롭다고 해줄게. 죄가 없다고 해줄게. 이 신칭이 그렇게 죄 용서를 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 딱한 분! 예수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그 죄를 용서 받아야 되니까. 그죠? 자, 근데 예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친구들이 원래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 왜 그럴까? 내가 뭘 훔쳤어. 근데 아무도 모를 거야. 왜냐하면 내가 훔치는 거 아무도 안 봤거든. 나만 알거든. 근데 나만 알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불편해. 괜히 훔쳤나? 도로 갖다 놓을까? 찝찝해. 어떡하지? 왜 그럴까요? 아니, 아무도 안 봤다며. 아무도 모른다며. 그러면 편안하게 있어. 왜? 왜 마음이 불편하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은 불편해. 하나님은 나쁜 짓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몰라. 하나님은 나쁜 죄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왠지 뭐가 이상해. 뭐 이상해. 하여튼 뭐 화장실에 가서 막응뭐 하고 뒤 화장실을 안 가지고 간 그런 기분 있잖아 왜. 막 그런 느낌. 막밥잘 먹고 막물안 먹은 느낌 있잖아. 막 그런 게 불편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불편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응? 내 육신에, 내 물질적인 이게 막 살덩이 막 이런 게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어디든 뭐든 차 타고 어디를 막 다니고 이런 자유가 아니고 영혼, 마음, 불편한 양심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게 진짜 자유야. 자유는 내 몸이 막 편안해지고 뭐 이게 자유가 아니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영혼이 내 영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 그게 진짜 자유예요, 자유. 응?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좋다, 이뻐, 멋져요, 라고 할수 있는 자유. 에, 뭐야, 나보다 좋은 옷 입고 있네. 아우, 시기나, 질투나. 이건 뭐지? 이게 자유로운 거야? 아니야. 이거는 영혼이 자유로운 게 아니야. 영혼이 자유롭다는 것은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을 보면 막 칭찬해 주는 거야. 멋져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멋져요. 나보다 나아요. 거짓말로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 마음에 우러나서 진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자유. 내 친구가 나보다 이번에 성적이 더 좋았어. 축하해. 너무너무 축하해. 내가 더 기뻐. 이런 거. 내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 줄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면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안 자유롭고 싶어요? 자유롭고 싶죠?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라고 써놨어요, 밑에? 위에 뭐라고 써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영혼이 자유로워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띵동댕. 이게 정답이에요. 오늘 답다 나왔네. 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자, 아까 우리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 모른다 그랬죠?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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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복음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ability, 능력. 하나님의 능력, 파워. 응? 와, 이게 복음. 그렇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그래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내 손을 잡아. 복음이에요, 복음. 내 손을 잡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손 내밀고 있죠. 복음을 잡으라는 거야, 복음. 복음은 어디 가서? 교회 와서 복음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교회로 와야 된다.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들어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인 믿음이 여기에 쏙 들어와서 내가 밖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밖으로 터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탁! 복음을 탁!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요. 여기 보면 복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드러나요. 드러나요. 드러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못 박히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거. 이 신칭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일컫다. 네가 믿으면 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신칭이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로마서 편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에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쫙 써가지고 보내줬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다퉜어요. 그죠?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이 사람들한테 아니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라는 편지예요. 자, 바울은 이 소식을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전하고 싶었어요? 여기 땅끝, 여기 땅끝, 땅끝, 스페인, 스바나라고 하는 곳까지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그치? 근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빨리 갚으라고 막돈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야, 빨리 빌린 돈 빨리 안 갚냐?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 항상 불편해. 언제 돈 갚지? 저돈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저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나는 빚진 자야. 이런 거야. 내가 어디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걸 전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 빚진 사람 같이 늘 마음이 불편했다고 자기 스스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 말한. 난 빚진 자야. 난 빨리 빚을 갚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해. 마음이 너무 불편해. 밥을 한 숟가락 먹어도 소화도 잘안 돼.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빨리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해야 되니까.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소원이었어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그런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전도사님 말씀이 맞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 친구들이 빨리 깨닫고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야, 니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한테 가려면 교회 와서 복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시겠죠? 그렇게 하실 거죠? 오케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빚진 자,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옥포중앙교회 어린이 여러분들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게 들었다면,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꼭꼭꼭꼭 씹어서 삼켜서 소화 잘 시켜가지고 이게 나에게 살이 되고 나에게 피가 되어서 내가 이걸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빚진 자, 빚 갚아야 돼. 내가 이 복음을 안 전하면 난널 불편해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바울 선생님처럼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우리 옥포중앙교회 어린이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짠! 끝!
뿅.